하이어뮤직 레코즈의 우강희라고 합니다. 하이어뮤직은 어떤 레이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구에서 제일 음악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하이어뮤직의 이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댄서 출신이에요. 이제 보기에 좀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저희 대표를 이제 2010년도에 우연히 이제 캐나다에서 만나게 되고 저희 집이 이제 예전부터 제가 춤추는 거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제가 좀 거부를 하다가 할머니가 이제 좀 암에 걸리신 걸 알고 그때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소원이니까 좀 춤 그만 추고 좀 회사에 취직해서 그냥 평범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제가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일을 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그때 이제 저희 대표가 이제 AUMG 말고 다른 레이블을 하나 더 만들 건데 같이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로드 매니저부터 A&R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공연 기획자로서의 그런 소통 및 뭐 그런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초반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를 빨리 습득을 해야 저를 믿어준 저희 대표한테도 그렇고 그 본인들의 음악적인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아티스트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고 싶어서 거의 회사 초기 때부터 2018년도까지는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이어뮤직 내 부서랑 규모 같은 게 좀 23명 정도의 직원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 이제 A&R 팀이 1팀, 2팀, 3팀이 있고 아트 팀이 있고 대중들한테 노출시킬 때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전략객 팀이 있고 좀 몸으로 제일 많이 고생하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생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팀이 있고 브랜드 팀이 있고 해외 PR 매니저 분들이 계세요. 꽤 많죠. 레이블 치고. 예. 가장 크게 신경 쓰거나 아니면 좀 지출을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서 더 대중들한테 선보일까? 뮤비라든지 어떤 커버라든지 저희가 꽤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네. 하이어뮤직의 주 수입원이 궁금한데요. 네. 음원 수익 아니면 뭐 공연이나 투어로 얻는 수익이 더 큰가요? 대부분 그럴 텐데 매니지먼트 수입이 조금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음원 수입이 이제 두 번째로 좀 차지를 하는 편이에요. 네. 하이어뮤직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딴 거 없죠. 저희도 보통 공고를 내는 편이고 면접을 저도 지금 다년간 많이 봤는데 당연히 경력 되게 좋으시고 되게 뭐 학력도 좋으시고 꼭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좀 나름 1순위로 생각하는 게 힙합 씬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힙합 음악을 평소에 즐겨 듣는지 정말 애정이 있는지 그게 제일 크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이해도 및 애정이 있는지 그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대표도 많이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능력이 좋고 여태까지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어도 결국에 저희 회사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자주 출근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티스트 겸 대표죠. 거의 일주일에 못해도 3-4일 이상씩은 왔었으니까. 하이어뮤직이 다른 레이블하고 차별점을 두기 위해 좀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제 목표이기도 한데 국내 시장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해외 시장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들도 해외에 대한 갈증 같은 것도 커서 해소해주고 싶은 게 되게 커요. 해외 PR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덕션들, 프로모터 분들 컨택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빛이 이제 조금씩 바라고 있는 중. 그래서 저는 뭐 짧게 안 보고 좀 나름 1, 2년, 2, 3년 후 정도를 보고 있어서 그게 조금 차별점이 아닌가. 이번 하이어뮤직 컴필 앨범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뉘어져서 예. 좀 매니아층과 대중 구분을 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아티스트의 의견이 있고 제작자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조율을 하나요? 저희는 확실히 좀 아티스트 중심적인 회사예요. 특히 음악에 한해서는 이 레드테이프, 블루테이프 나오는 것 자체도 저희 아티스트들 의견이었고 대표 의견이었고 그런 거에서는 전혀 뭐 어떤 마찰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지금 구조긴 해요. 그렇죠. 음악에 한해서는 거의 100% 신뢰하는. 그 하이어뮤직은 대중성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레이블은 아니고, 이번 근데 레드테이프 블루테이프를 나누게 된 이유도 매니아분들을 위한 좀 대중성을 띈, 크게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폭넓은 좀 스펙트럼을 가진 회사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면도 조금은 있었어요. 예. 하이뮤직에 이제 빅나티나 하온이나 트레이드 같이 어린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부모님들 반응이 어떤가요?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가 되게 좀 뭔가 맑고 투명한 회사로 많이 비춰지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건전하고 그럴 것 같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제가 이제 처음 연락드렸을 때도 되게 흔쾌히 믿어주시고 되게 엄청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이번에 컴필 앨범이 전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나요? 블루테이프 나오고 강변북로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에 약간 울컥했어요. 네, 저는 진심으로 울컥했어요. 이 음악적인 완성도나 프로모션, 아트적인 것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멋진 프로젝트여가지고 숫자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직원들이랑 우리 아티스트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멋지고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이번 컴필의 제작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를 저희 하이웨이뮤직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앨범이에요. 가장 많은 제작비와 가장 많은 인력과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간 앨범이에요. 컴필 만들면서 얘는 진짜 너무 잘한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누구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다, 이번에 제가 녹음하는 걸 보고 진짜 많이 놀랐었죠. 그 짧은 시간에 28곡을 기똥차게 해내는 걸 보고 많이 놀랐죠. 저희 프로듀서들도 이번에 비트가 진짜 너무 다 좋았어요. 물론 외부 프로듀서 분들도 많이 곡을 참여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 하이웨이뮤직 진짜 프로듀서들도 대단하다라고 매번 느껴요, 전. 네, 앞으로 하이웨이뮤직에서 이사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저는 그냥 저희 직원들이랑 아티스트들이 되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다 같이 돈 더 잘 벌고 더 웃을 수 있고 더 행복해지는 게 1순위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이웨이뮤직이란 이름도 더 올라갈 거고 저희 하이웨이뮤직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제 목표입니다. 네.